2021년도 양띠분들 운세 한번 봐주세요. 그래요. 좋겠어요. 양띠. 네. 전체적으로 보면 네. 반은 좋고 네. 반은 안 좋다. 기간으로 보면 네.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별로 좋지가 않다. 뭔가를 벌리더라도 네. 전반기에 다 마무리를 짓고 네. 넘어가야 될 시기. 이렇게 보면 돼요, 일단. 그 전반기 네. 운세가 좋아지는데 네. 이거 계속 좋네 하고 후반기 그게 자기가 좋은 줄 알고 넘어가다가는 큰 코를 다치니까 전반기에 욕심 부리지 말고 전반기에 어느 정도 문서를 잡든 이동을 하든 움직여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후반기는 조금 자중을 하는 게 좋은 시기. 예, 양띠는요. 그러면 이제 31, 신미생. 신미생 같은 경우에 금전적인, 아까도 처음 얘기했다시피 네. 초반은 좋아요. 그럼 금전이나 금전운이나 뭔가 투자를 했다면 그거를 이득을 볼 시기. 하지만 후반기 넘어가면서 좋지는 않으니 네. 전반기 걸로 만족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. 집안에 그래도 어느 분 돌아가실 분이 생기실 분들은 네. 안 풀릴 수 있어요. 분명히 상문이 자꾸만 비치는데 네. 이게 나도 모르겠어. 이렇게 크게 뭐 한 명만 보는 게 아닌데도 이 자꾸만 상문 이 말이 자꾸만 올라오는 거 보면 그 어떤 누군가 돌아가실 분들이 집에 있다면 그건 좀 유념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. 그러면 그것만 아니고 걸리지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전반기에 이 뭐 금전적으로 좀 이득을 보고 후반기에는 좀 몸을 사려라.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제 마흔 김희생. 여기도 이동이 보여요. 직장 이동이든 아니면 누군가가 같이 뭔가를 같이 하자고 하든 아니면 투잡이 됐든 어떤 무슨 제의가 들어온 게 보이는데 그것도 움직이고 시작을 하려면 전반기에 해라. 전반기. 크게 벗어나지. 네, 전반기에 하는 게 제일 낫고 그거를 망설인다든가 결정을 잘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그걸 질질 끌고 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후회하지 말고 과감히 포기를 하는 그게 제일 맞는 얘기예요. 정미생, 55. 여기는 근데 다른 게 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아들이든 딸이든 새끼들이 좀 눈치를 썩을 일이 속썩이는 썩이는 게 그게 제일 크게 보여요. 그리고 이 정미생들 이렇게 봤을 때는 성격 자체가 좀 사람들 걱정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성격인데 그것도 자기 새끼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하겠죠. 아무래도 그게 좀 도를 넘어가는 그 정도로 많이 하니까 사실 양띠가 내년 신축년도 그렇고 그 다음 해인 범띠에도 그렇고 이 건강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. 실질적으로 건강이 이렇게 좋은 시기가 아니에요. 이 3년 동안이 앞에 처음 얘기한 것처럼 반은 좋고 반은 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잘 운영을 잘 해서 이 해오년 신축년 한 해를 잘 운영을 해서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도 내년 후년 신축년 지나간 이제 범띠 해는 그래도 금전적인 게 그래도 더 좋다. 네.